again.반갑습니다, 형님들. 차트적인 부분은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많이는 없고요. 그냥 어느 정도 형님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만 좀 전달해드리고 소통만 조금 진행하고 오늘은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이번 주가 시작이기 때문에 내일 또 방송을 하고 쭉 또 방송이 진행이 되겠죠. 그죠. 이제 쭉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시향을 잡아드릴 거죠. 저번 주에는 제가 주말 그리고 저번 주에는 크게 형님들한테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웬만하면 쉬라고 말씀을 또 드렸기 때문에 그날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고 이 고점 대비 지금 현재가 같은 경우는 10%가 넘게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가 넘게 빠졌어요 지금. 이제 오히려 뭐 개수 늘리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오히려 쉬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제 점점 더 떨어지니까 더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기회는 항상 오는 거니까 이게 대응이죠.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손절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찾아오는 이런 눌림목. 네. 이걸 결국 위해서. 이런 것들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어디까지 더 빠지고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지만 우리는 그거 맞게 대응을 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정도는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더 내려갔으면 그쵸? 그쵸. 더 내려가면 어쩌면 단타 치는 사람들은 더 밑에서 살 수 있을 테니까 그쵸. 좋고. 개수 늘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뭐 더 뭐 지금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3K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또 그쵸? 3K 갔으면 좋겠다. 지금 3K가 망합니다. 이제. 아 그건 맞아요. 다시 가면 다시 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안 돼요. 네. 눌리더라도 추세를 깨지 않고 깨지 않고 눌려야 됩니다. 목하님이 심보가 못대 쳐먹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네요. 반성하시면 됩니다. 네, 반성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홀딩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내려가면 좋긴 한데 불장이 오래 걸릴까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상승에는 항상 어느 정도에 대한 조정이 꼭 필요는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한 자리는 맞아요. 제가 형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는 현재 나올 수 있는 패턴, 다시 살릴 수 있는 패턴은 사실 헤드앤숄더밖에 없어요. 형님들 단기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것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자리를 크게 하방으로 많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살리고 다시 눌렸다 다시 올리는 흐름이 이거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코멘트를 해드리진 않겠지만 그거 말고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좀 힘든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어요. 저번 주에 이제 이 구간 못 지키면 7K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 그쵸. 라고도 분석해 주셨잖아요.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매물을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떨어져도 천천히 떨어질 거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형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자리는 천천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요 상단 자리에 대한 반등도 크게 의미를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요일날이 언제죠? 며칠이죠? 금요일이 아마 22일이네요. 22일. 반등 열심히 올라오고 있을 때. 여기 자리네요. 그죠? 그죠. 여기 자리에서 이 자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의미를 둘 자리는 우선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자리 같은 경우는 우선 어찌 됐든 떨어지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 다시 복귀되는 이런 자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패턴이 분명 나오겠죠. 이거는 살리는 패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교과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사실 이런 흐름이 교과서적인 차트는 분명 맞아요. 살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패턴은 어찌됐든 교과서적인 패턴이니까 이런 자리가 나오면 대응을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지 않고 국가서적이지 않은 차트겠죠. 이렇게 그냥 양봉 때려 올리는 거. 아, 그쵸. 이거는 그냥 상단에서 대응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어느 정도 매수세에 대한 흐름하고 이 눌림목에 대한 페이크, 그리고 뒤에 나왔던 이런 흐름들 플러스 수렴 같은 자리가 나온 상태에서 나오는 이 정도의 큰 매수세 같은 경우는 전고 돌파할 확률은 분명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단에서밖에 대응을 할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윗단에서 손절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패턴이 나오고 어떤 흐름이 나오든 사실 상관은 크게 없어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우리는 수익만 나면, 목표는 수익만 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도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흐름이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전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와서 8,500불 라인까지는 조금 더 꼬리 달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흐름 말고 그냥 얘가 진짜 계단식 하락으로 또푹 꺼져버리면, 그리고 회복이 안 되는 흐름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조금 지속적인 관망을 해야겠죠. 좀더 하락장을 좀더 길게 이어갈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좀 그렇게 형님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1차전 방송에서 말씀했던 거,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비트코인은 사실 큰 추세로 본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불안해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항상 얘기 말씀드리지만 차트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비트 이 시장이 망할 징조, 혹은 형님들이 갖고 계신 비트코인이 망할 징조는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애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한들 기간적인 부분이지, 사실 내가 갖고 있는 평단가,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뭐 여기가 됐든 어딘가에 갖고 있던 형님들의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 얘기예요. 이거는 비트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 알트는 별개입니다. 이 비트를 갖고 계신 이 평단가 분들을, 평단가 그죠? 네. 평단가를 충분히, 얘는 어느 형님들이 어느 평단가를 갖고 있어도 그 자리까지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거는 비트 얘기입니다. 비트는 사실 평단가가 의미가 크게 없어요. 얘네가 지금 만드는 흐름상 뭐 어느 평단가가 돼도 형님들한테 어느 정도 복구를 해주는 타이밍이 온다. 그쵸, 그 혹은 자리는 복구 올 혹은 거라고 이제 수익. 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형님들이 걱정하는 건 사실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시겠죠, 그죠? 그쵸. 알트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꽤 많으니까. 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도 알트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못해서. 그쵸. 그리고 이제 일정 이상 손해가 나니까 팔지 못하고 장투르고 아닌 장투를 해버리는 거. 그리고 언젠가는 복구해야겠지, 복구해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복구보다는 사실 될 대로 되라라고 생각하고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언젠간 오겠지. 언젠가 오면 좋고 아님 말고 이렇게 해서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면 사실 갖고 계신 코인들에 대한 마이너스가 기본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80-90%는 마이너스가 나와 계시겠죠. 어떤 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은 복구할 거라고, 본전가를 올 거라고 기대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갈 확률은 엄청나게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답이 없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어디서 다시 얻어올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 코인을 물타기 하면 기회가 생길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그 기회는 사실 좋은 기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알트 말고도 비트코인을 조금 매매를 해야 할 타점이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알트장은 아직까지 올라 멀었어요, 사실. 아니, 밥이 뜸도 안 들였는데 뚜껑을 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형님들. 밥잘 씻고 밥통에 넣어가지고 취사를 딱 누른 상태에서 밥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뚜껑 열어보고 맛보고 익었나 맛보고, 그건 똑같은 거예요. 밥 되지도 않았는데 마음만 급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절대 상승하지 않으면 알트코인은 절대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절대예요, 절대. 불문율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시장의 흐름상 그렇게밖에 안 흘러왔어요. 이게 그리고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은 알트를 갖고 계실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갖고 계셔야 돼요. 비트가 먼저 많은 상승이 이루어진 후에 알트가 올라가는 흐름이, 이건 사실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 흐름이 그때서야 나오기 때문에 사실, 돈이 있으신 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알트를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차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아직은. 결론적으로는 간단히 말하면 좀 기다리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 만큼 어찌 됐든 간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는 당연히 하방이죠. 하방인 상태에서 매물대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깨지면 안 좋은 흐름으로 단기적으로 보기보단 중기적이겠죠. 몇달 동안에 좀안 좋은 흐름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자리를 좀잘 지켜보셔야 돼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깨면 안 되는 그래서 라인이 중요한 단기적으로는 거죠. 아직까지는 분명 하방이고, 하방인 상태에서 나오는 흐름 패턴을 보고 다시 얘가 추세를 바꿀지 말지를 그때서야 저희는 판단을 할 겁니다. 여기서 더 많은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매물대가 깨지면 또몇달 동안은 또 재미없는 장이 또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말 동안 주말에 대응하신 것처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최대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말씀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 라인에 도달했으니까, 중요 라인에 이제 계속 지켜보자. 중요 라인 깨면 어떤 포트폴리오가 이제 도래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맞죠? 저도 불장이 빨리 오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빨리 어찌됐든, 빠른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마음도 똑같아요, 형님들이랑 다를 건 없지만, 사실 해야 하는 거거든요, 회복은. 그죠? 얘가 회복을 해줘야 금방 오고 금방 자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회복해서 올라가면, 지금 자리도 어찌됐든, 회복하면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입니다. 회복하면 형님들이 또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현재 자리는 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흔들기가 나오는 지점에 대한 적적 끝자리까지, 어느 부분 끝자리까지 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이상 깨지면 얘네가 흔들기가 아닌 어느 정도 추세가 완전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찌됐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당연히 상승 추세가 맞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한두 달 정도 또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찌됐든 불장이 오려면 지금부터 흔들기도 하지 말고 빠르게 올라갔으면, 그건 제 마음이겠지만 마음 같지 않아요, 사실 차트는. 그렇죠. 어느 정도에 대해서 갈 자리, 수렴 자리에서도 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흐름을 만들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실 두 가지죠. 페이크인지, 페이크라는 거는 흔들기란 얘기입니다. 흔들기가 나올 것인지, 지금 자리가 흔들기인지, 아니면 하락장에 단기 눌림, 뭐큰 눌림목에 대한 시작인지를 판단하기는 중요한 자리에 사실 걸려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찌됐든 지금 자리를 크게 하방으로 깨지 않고 어느 정도 살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 어느 정도 우리를 흔들기로 끝내려고 하는구나라고 판단하고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지만, 이 자리를 깨버리고 나서 밑단에서 좀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또 재미없는 비트코인 매매를 하고 있겠죠. 그쵸, 지루한 장. 지루한 장을 보고 뭐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또 재미없는 장을 지켜보는 상황이 또 오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밑단에서 위에까지 한두 달이라는 시간, 두달 동안 좀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오고 어느 정도 조정이 봐도 기간적인 부분은 분명 긴건 아니에요.
사실대로 기간대로 올라간 폭은 엄청나게 큰건 분명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그리 긴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정말 큰 조정이 오더라고 한 온다라고 한들 그렇게 오래 걸 다시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직 지금 자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멘탈적으로 흔들리실 필요도 없고 잘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방송을 꾸준히 오셔야 되는 부분이 다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제가 살자리 팔자리를 말씀드리는 사람은 맞죠. 그리고 좋은 자리를 추천해주는 사람은 분명 맞습니다. 근데 좋은 자리와 살자리를 추천해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기다림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만큼의 기다림도 필요하고 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하락을 많이 피했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또 여러분들에게 사라 팔라라고 말씀드리면 계속 수익도 드렸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크게 진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눌리고 뭐 하고 만약에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돼요. 사실 비트는 아직 망할 시기가 분명 아니거든요. 그래서 겁먹지도 말고 대부분 겁먹으시는 분들이 하나일 겁니다. 비트 시장이 망하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망하는 거 아니야. 영으로 수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극단의 공포를 갖고 계시겠죠. 그쵸. 장투하시는 분들.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지금 현 상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17년도 불장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 불장이 왜 끝이 아니고 한 번에 더 큰 불장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사실 심리적으로 해봤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비트코인을 알리기 위한 단계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7년도 불장은요. 그렇네요. 이 비트 시장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존재를 알리는 계기였을 뿐이에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쵸. 그래서 그 시장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워. 왜냐면 그때 많은 시장 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뭔지 그리고 블록체인이 뭔지라는 거를 그때 많은 홍보가 사실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부터 이 시장에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고요. CBDC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아 그냥 불장이 왔었구나가 아니고 아 홍보를 크게 했구나 이벤트를 크게 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올 진짜 큰 불장은 그때의 불장 사실 재발이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세력들 큰 손들이 이런 시장에서 누군가를 털어먹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밑밥도 분명히 필요해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맞잖아요. 그쵸. 내가 이걸 사고 싶은 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코인 이걸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사겠어요? 어찌 됐든 우리 인식에 물들 수 있도록 어느 정도에 대한 홍보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직도 지금 바이러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찐 불장은 오지도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홍보, 전 세계적인 그냥 비트코인이 있다, 블록체인이 있다,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홍보로 끝났다라고 좀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비트코인 지금 차트도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버티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절대 아직까지 망할 거라고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리고 17년도 불장 그거는 형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때 째발이도 안 되는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좀 멘탈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되면 정말 큰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못 벌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자 되려고 너무 무리하시는 것보다 저희와 함께 방송 계속 찾아오시면서 그때 당시에 계속 진짜 불장이 와가지고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같이 매매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각 중앙은행들에서 얘기 나오는 CBDC도 어떻게 보면 그 불장으로 인해서 많이 이슈화가 된 거잖아?
맞아요. 사람들이 알려지게 된 얘기는 사실 17년도 불장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장을 알게 된 거지. 그전에는 아무 거의 몰랐어요. 불장 오기 전까지, 불장 오기 6월, 그러니까 17년도 6월, 7월 이때는 이 비트 시장에 크게 이슈화가 되지도 않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 그죠. 불장 17년도 말 때부터 사람들이 그때부터 많은 정보를 듣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급속도로 뭐지? 아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이 시장 매체에서 자체를. 엄청 때려버리고. 광고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엄청난 폭락이 시작이 됐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광고성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맞아요. 큰 기업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페이스북 들어왔고, 카카오톡 들어왔고, 이제 네이버도 들어왔고, 이제 많은 기업들, 뭐 네. 그레이스 스케일부터 시작돼서 많은 대기업들. 대기업들조차도 이 블록체인 시장으로 어느 정도 발을 디디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게 됐던 계기가 사실 17년도 불장 때문이에요. 인식이 그때부터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아직까지는 크게 형님들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대기업이 이 시장 자체에서 활성화를 분명히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제도권 안에 들어가야겠죠. 근데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엄청난 상승이 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차트적으로도 사실 좋아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큰 날봉상 좀 체크를 해보면 아직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왜 얘네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 어떻게 보면 뇌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되는지 형님들을 눈으로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좀 짓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사실 형님들이 비트를 건들 필요는 분명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쉬시면 될것 같고 오늘 내일은 조금 관망을 하고 오늘 내일 동안 나오는 흐름상 또 다시 분석을 해서 대응 전략을 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도 하지 말고 그냥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수고들 하셨고 하실 말 있나요? 네, 다들 내일 뵙도록 하고, 이제 다들 걱정 너무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발트일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그것만 찾다 보면 그돈다 날리죠. 오늘 자발트 수익 8,000 나이스 뭐 8,000원이시겠죠, 그죠? 우선 저희는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